한 주 잘 보내셨죠? 문제 푸는 거는 하여튼 틀린 게 있다면 많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예, 틀린 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으십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론 특강을 함께 해나가시는데 우선 101페이지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국토계획법 찾으셨죠? 그리고 제1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옆에 칸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보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2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여기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인데 그 개발하는 것은 아파트를 개발하겠습니까? 공장을 만들겠습니까? 기반설 만드는 것입니까?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살기 좋은 도시라 함은 충분한 기반설을 갖추고 환경, 경관에 관한 사항들을 고려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국토계획법은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정비, 보전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소규모 개발 사업이라면 개발 행위, 허가 받음으로서 개발 사업을 다루게 되는데 이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도 기환경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은 행정계획에 따라 집행하는 것과 개발 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는 사안으로 각각 양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광역 도시 계획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문제 하나만 출제했고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8문제에서 9문제 출제하며 개발행 허가 파트에 있어서는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를 출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그런 행정계획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개발정비 보전하는 집행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입니다. 이러한 도시군관리계획은 6가지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집행하게 됩니다. 1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이고 2번은 용도구역, 개시 수도에 대한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3번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안입니다. 4번은 도시화 사업과 정비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5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 단위 계획인데 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기반설에 대한 배치 규모입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은 어디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는 기반설에 대한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지구 단위 계획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설에 대한 배치 규모란 말 보게 되면 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고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라는 걸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달에 없어질 제도가 있는데 수명 연장해서 2024년까지 유지하는 제도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은 지구 단위 계획의 10배 이상의 규모라고 파악해놓고 정리하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행 허가 사항과 관련되어 우리가 기억해 주실 것은 건축물 건축 등이 개발행 허가 대상이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내가 살 집 만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때문에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음으로써 개발 행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각각 가늠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 토대로 해서 우리 이론 특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십니다. 우선 1번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한 때 수립하게 되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2번 도지사 각각 추천했습니다. 국토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험에는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광역계획권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시험에 다루게 됩니다.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관계, 시도, 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놓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각종 행정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는 수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서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이라면 기초조사인 측량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행정계획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라 하면 재정에 관한 계획으로서 토지에 대한 계획 아니거든요. 기초조사 필요 없습니다. 기초조사는 토지와 관련된 행정계획일 때 조사 측량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이러한 기초조사 이후 모든 행정계획은 주민이 원하는지를 알아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 또는 공청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다면 국회 심의 거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예산 편성하고자 한다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 기억해 놓을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이야기이지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사업 비용은 전부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아예 안 한다라는 것을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래서 이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조사 측량 과정에 문화재가 존재하거나 천연기념물의 서치처라고 하면 개발사업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지 않다면 못할 겁니다. 돈 없다고 하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전 절차로서 수립권자가 진행할 절차가 됩니다. 이후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고자 승인권자에게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승인권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협의와 관련되어서는 산을 깎아 고속도로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산지는 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산을 깎아 고속도로 만드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확인코자 하는 것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절차로서 만약 산의 주인의 산림청장이 반대를 하게 된다면 개발사업 한다 못한다? 아예 못합니다. 그리고 시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국의 도시지역에 속하는 땅이 18% 정도인데 인구 82%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다 보면 지금 코로나 같은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심의와 관련된 절차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폐단,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구 만 명이 거주하고자 한다면 최소 면적은 얼마 필요하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필요한데 이번 정권에서는 이 만 명의 30만을 안 지키는 개발사업도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른다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무시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규모와 관련된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가 심의 절차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공익에 부합하는지 타당성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절차가 협의입니다. 그래서 협의 심의는 타당성에 관한 절차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방금 광역계획권 지정 시에는 국장은 관계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광역계획권 지정을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관의 협의 절차 거친 후 심의 거쳐 지정한다. 그런 취지로 하면 바로 틀립니다. 이때만큼은 광역계획권 지정만 하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 거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그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행정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잘 파악했다. 개발법에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정비구역 지정할 때 기초사 아예 안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아예 없습니다. 정비구역은 노후불량 건축 일집에 있는 주상공을 대상으로 정비사업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상공에는 보전할 만한 농지나 보전할 만한 산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심의 절차 거쳐 바로 지정하는 것이지 협의 과정 기조사 할 필요 아예 없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나는 행정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는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끄떡이었으면 그거면 다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시설 등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이나 또는 세종시장이 자신의 관할 구역 밖에 도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해당 특광시군과 협의 절차를 거치면 충분히 도로 등의 시설 만들 수 있거든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럴 때는 상급관청에 광역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요청하게 되는데 만약 서울시장이라면 국장에게 요청해야 되고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두 개 시군에 걸쳐 도로 등의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웃 도시가 반대한다고 하면 공통된 상급관청인 도의사에게 광역계획권을 지정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급관청인 국장은 일방의 요청에 따라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친 도로시설 설치라고 하면 경기도에 시군과 일정한 의견 교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자 한다면 관할 지도이사 시장 문수 의견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광역계획권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광역계획권 지정만큼은 광역계획권 지정만큼은 협의 심의가 아니라 광역계획권 대상 되게 되는 황당한 사람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과 관련된 의견 청취 거친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그걸 잡아주시는 게 여기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수리권자와 관련되어서는 난 잘한다. 얘는 워낙 자주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 주시는데 만약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했다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했기 때문에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했다고 하면 둘 이상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예외적인 수립권자가 각각 몇 개 있다? 3개씩. 그래서 우리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신청 없는 때 공통된 예외적 수립 사유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요청하게 되면 국장과 또는 도의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시장 군수와 관련된 특이한 예외적 도지사 수립 사유로서 협의 거쳐 요청, 협의 거쳐 요청 가로 해놓습니다. 그만 요청하면 공동 수립해야 되는데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하면 도의사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요청과 협의 요청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과 관련되어서는 국가계획과 연계된 광역도시계획만큼은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적 수립권자 각각 3개씩 확인해 놓습니다. 나는 101페이지 보게 되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예외적 수립권자 늘 볼 거다. 알고 있으면 볼 필요 없으시죠? 알고 있으면 볼 필요 없고 모를 때만 보시는 겁니다.
알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양가로 입원 수립권자와 관련되어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참여한 세 가지 경우에는 구청에게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승인 받을 필요 없죠. 승인권자의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따로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잘 챙겨놓습니다. 3번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게 되면 특광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밑에 국도는 따로 적어놓으시고 얘들은 수립권자 2단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국가계획과 연계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때 특광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이었습니다. 장기 발전 방향은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이고 우리 개개인으로 기준하면 꿈이거든요. 꿈은 남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처럼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얘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각각 살펴보는데 이러한 행정계획과 관련되어 수립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본계획만 생략할 수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을 지정하기 위한 광역계획권을 국토가 애써 지정했기 때문에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달성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정비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는 전기, 수도, 도로 아예 없거든요. 전기 없는 도시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우리는 행정계획과 관련된 수립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입안권자와 같은 개념이고 행정계획의 승인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결정권자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 각각 정리하셨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예외적 수립권자인 국토가 존재하는 반면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국토 없다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을 시도이사 시장 군수가 각각 수립했다고 하면 상급관청인 국토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장의 승인 받을 필요 없죠. 국장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것이지 특광은 수립한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직접 확정 수립하는 자이지 누구에게 승인 받는 자 아니었습니다.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고 하면 그때는 도의사가 승인권자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예외적인 입안권자까지 고려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입안권자인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하는 것으로서 그 개발 사업은 남이 개발해주는 것이다. 내가 직접 해야 된다.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국장이 시도의사에 위반한 것은 시도의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는 직접 결정하지만 시장 군수의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6가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 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만큼은 시장군수가 위반한 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위반한 자가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도에 속해 있는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결정권자라는 것 정도를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과 승인은 서로 같다 다르다. 서로 다른 자입니다. 반면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같은데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에만 누가 결정한다? 도의사가 결정권자이고 지구 단위 계획에 국한해서만 시장 군수가 결정권자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각종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변경과 관련된 행정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변경이라 함은 새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별개이다. 같은 말입니다. 변경은 새로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경 중에 특별히 경미한 변경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내용 자체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들만 다루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거랄지라도 항상 중요한 변경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절차에는 경미한 변경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관리계획만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저 경미한 변경을 위반하거나 결정하게 되면 기조사, 공람 절차, 지방의회 의견 정치,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절차 생략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오직 뭐만? 도시군 관리계획만.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절차 생략한 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본계획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유일하게 생략할 수 있고 다른 행정계획은 행정계획 자체 통째로 생략하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수립권자와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를 우리가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전 더 이상 크게 걱정 안 하겠습니다. 다만 각종 행정계획 수립함에 있어서 기초조사 등을 또는 협의심의들을 협의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는 행정계획은 오직 뭐만? 관리계획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중에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공청에 생략한다 그런 취지의 지문 넣으면 기본계획에서는 틀립니다. 절차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뭐만? 관리계획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3, 4 묶어놓습니다.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되고 특방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이 4번의 경우는 특광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으로서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로 접근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직접 확정 수립하는 것이지 국장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국장과 뭐해라? 협의에 관한 절차만 거쳐라. 그리고 5번 기초조사와 관련된 생략에 관한 사항인데 그냥 한번 봐주십시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면 그 땅은 비개발용도이다 개발용도이다 개발용도이기 때문에 또는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때는 보전 목적이기 때문에 저 기초조사에는 적성 평가나 재해취약성 분석 이러한 것들을 아예 할 필요 없습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할 땅인지 개발 안 할 땅인지 구분하기 위해 기초조사에는 토재를 포함시킵니다. 토재에 대한 적성 평가와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관할 구역의 땅 중에 어디를 개발할 것인지 개발 안 할 것인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에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어디에? 기본계획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행정관할구역 전체에 대해 특광시군 전체에 대해 기초조사 실시하게 되었을 때
환경성 검토와 토제를 기초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환경성 검토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오직 어디만? 관리계획만.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우리 동네 발전소를 하나 만들게 되면 1년 4개월에 걸쳐 발전소 만들게 되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하나하나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와 토제 반영되는 반면 기본계획에는 뭐만? 토제만.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에는 이런 거 한다 안 한다? 없다. 그 정도를 각각 구분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런 거 잘 알고 있으시죠? 이제부터 그냥 보시는 걸로.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번 절차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매년 우리 시험에 부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 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6가지 어떤 변형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잘 맞춰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거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을 단지 조성 사업과 시가지 조성 사업 계획이라고 달리 표현해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어렵게 시험에 나왔던 15의 기출 문제이지만 도시개발 사업은 시가지 조성 사업과 단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하거든요. 그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왔을 때 도로 등에 또는 종합의료시설 등의 기반설 설치 정비 계량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그것도 맞습니다. 기반설을 50여 개가 있는데 그 50여 개에는 교통시설이나 환경시설, 기초시설, 보건위생시설 참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하나 제시해놓고 그 기반설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나오면 그것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설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백화점은 하고는 기반설 2단이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기반설 2단이다. 아닙니다. 백화점이 기반설이라 하면 서로 마음 상하는 겁니다. 그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 정비 계량할 수 있다. 그런 지침을 보면 그 자체가 좀 틀리게 되는 질문인데 얘는 우리가 문제풀 통해 몇 번 경험해 나가시는 게 필요했고 문제집에서 그런 내용들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도시지역이란 말 달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 도시역의 사회복지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거든요. 개인이 만들면 되지 나라에서 예산 편성해서 만들 필요 없다. 그래서 도시지역이란 말과 기반설 중에 구체적인 대상을 적시한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런 취지 놓으면 그때는 틀린 지문인데 그건 일단 별개의 겁니다. 하여튼 내용과 관련된 사항들 6가지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우리가 꼭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면서 특별히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협의만 이루어지면 생략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대상 공부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절차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 그리고 행정청은 아니지만 입안에 대해 제안할 수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사항 중에 6개 중에 기지산대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 및 이해관계인이 입안 제안할 수 있다는 걸 각각 파악해 놓으시고 저 입안과 관련된 사진조사로서 기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정치 결정하고자 한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특별히 입안권자 하는 것은 총 세 가지입니다. 지원도면 작성하는 것과 단계별 준비계획 수립하는 것 도시군 개설사업 시행하는 것 그러면
이렇게 결정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고시한다? 결정권자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지단 만들어야 됩니다. 즉시 지원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시는 결정권자가 지형도면 작성은 이반권자가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만큼은 3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누가? 이반권자가.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반권자 수립하는 사항으로 최근 3년 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1단계 3년 이후 시행 가능하다면 2단계 집행계획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와 관련된 개별 특징 중에 특정 절차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 주시는데 경미한 변경이라면 언제든지 절차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특별히 기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와 관련되어서는 대타십이 나도 해라고 하면 공통된 생략 사유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과거 우리 시험에는 적성평가 생략할 수 있는 것을 자주 시험에 다뤘는데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 하면 잘 아시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효력과 관계된 사항으로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며 기득권 보호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 결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냥 공사 계속 할 수 있고 시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만 3월 내 무엇?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것 파악해 주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당성 검토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수리권자가 만약 정비법에 볼 수 있는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정비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국장이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게 되는데 정비 기본 방침에 타당성 검토하는 자는 누구이다? 수립권자인 국장이. 그리고 주택법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합니다. 누가? 소유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자나 이반권자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며 갑자기 도지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장하게 되면 그때는 잘못된 지문이라는 것을 파악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관리계획 다 끝나셨는데 하여튼 개념 정의와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계획 구성되어 있다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우선 1번 주민 이반 제한 함께 반영하십니다.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할 수 있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반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포함되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권자이고 그자에게 기, 지, 산, 대 네 가지를 이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이반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부지 면적 곡공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고 지산대의 경우는 국공유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다라는 것 각각 확인해 놓습니다. 얘가 2년 연속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덕분에 3년 연속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주민 이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공유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것 눈에 익혀 놓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었는데 45일이란 말과 그리고 1회 30일이란 말 나는 충분히 알고 있다. 우리 공법에서는 비행정청이 제한하는 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 있는데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시에는 행정청이 제한한 것이다. 비행정청이 제한한 것이다. 비행정청이 제한한 것으로 만약 공공을 제외한 민간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고자 한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되며 국공유제 포함한다 제외한다. 개발법에서는
포함한다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 반면 국토계획법에서는 재배시킨다라는 걸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안하게 되면 지정권자에 제안한다. 시군구청장에 제안한다. 시군구청장에 제안하게 됩니다. 반면 공공 우리가 혁신도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다면 얘는 정부 투자기관을 지방에 이전시키는 것을 혁신도시 사업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철 제외한 공공이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때는 누구에게 제안한다? 구청에게. 그런데 이 공공, 국가계획 30만 이 세 개 요건 중에 하나가 흠결되면 하나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그래서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15만 제곱미터에 대한 혁신도시 만들겠다고 하면 누구에게 제안한다? 시군구청장이고 저 세 가지 요건 갖추었을 때만 국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데 뒤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저도 이게 한 4주 전에 만들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뭐 기억 못하지만 하여튼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것 하나 기억해 주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면 처리기한은 1개월 이내 수용 여부 결정 통지하며 1개월 이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입니다. 반면 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얘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대신 나중에 처리기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60일, 30일입니다. 정비계획 위반 제한하게 되면 위반권자는 며칠? 60일 내 수용여부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 기간 연장과 관련되어 제한에 대한 처리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운 관리계획 위반 제한하면 45일 유례 30일 개발법은 1개월 정비법은 60일 30일 얘는 하지 말자. 별로 도움은 안 되지만 그렇게.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과 관련된 기준으로 면적 찾으셨죠? 만 이상? 3만 미만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으시고 자계생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으시며 예외적으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될 수 있는 대상은 어디? 자계생 말고 농림지역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고 보전관리지역 포함된다 못한다 아무 생각 없다 결론은 추가만 해주십시오. 보전관리지역과 어디? 농림지역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자계생과 관련된 용도지역 중에 주종관계를 따지게 되면 개가 50% 이상 돼야 되죠. 예, 그거는 기억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3, 4와 관련되어서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제한 기준으로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이야 되고 대상농도지역은 원칙적으로 자계생이야 되며 예외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곳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며 자계생 중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차지할 것 그 정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권자 찾으셨죠? 이미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듯이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의사가 결정한다. 한 줌 밑에 대도시의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그리고 다음 각호의 도시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이 시장군수는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오직 뭐만? 지구단위 계획만 시장 군수가 위반한 것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찾으셨죠? 여기 2번에 관한 사항이 사실 29회 때 기출문제이거든요.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아닌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각각 다루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 국장이 직접 위반한 것 2.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3번 시가 조정구역 앞에는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계획과 연관된
시가 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국가계획과 관계된, 국가계획과 연관된 시가 조정구역은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거 빠져 있으면 시도지사가. 대도시장은 빠지고 누구만? 시도지사만. 그래서 우리 시가 조정구역 앞에, 시가 조정구역 앞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걸 하나 적어놓는 겁니다. 이거 빠져 있으면 누가 결정권자이다? 지도이사.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하나 봐놓습니다. 현재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개시 수도란 말로 우리가 함께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전환구역은 1970년대 제정한 제도이고 시가 조정구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인천국제공항 만들기 위해 영동대 지정된 제도이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마련된 제도이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7월 달에 올 7월 달에 박원순 시장이 한번 지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1970년대에는 중앙집권시대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2002년도에는 지방분권이 시장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장은 2010년부터 등장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대도시라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조정구역은 누가? 지도이사가.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장이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장이.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만약 올해 시험에 국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라는 것, 그것 하나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총 4가지 확인하셨습니다. 시가 조정구역 앞에는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 말 붙여주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것만 잘 정리해 놓습니다. 3번 절차 찾으셨죠?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 토재 포함하여야 하고 2번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나는 대타십이 나도에 잘 알고 있다? 예, 그래서 1.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도심지, 나도해, 도에 해당됩니다. 여기 도심지에 해당되게 되면 이미 개발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살고 있다? 없습니다. 측량자료 충분하다, 부족하다? 충분하기 때문에 기초조사 알아볼 필요 없다라는 걸 파악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해당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나대지 면적이, 나대지 추정했습니다. 전체 구역 면적의 2% 미달하는 경우라면 98% 이상은 건물 만들어진 상태이거든요. 도심지처럼 충분한 측량자료와 천연기념물 서식하지 않을 겁니다. 기초조사할 필요 없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 추정했습니다. 대타의 타이죠. 지역, 지구 등이 지정되거나 개발계획 수립되었다면 이미 다른 법률에서 충분한 기초조사 실시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기초조사 할 필요 없습니다.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 정비, 관리. 정비, 관리 가로 해놓습니다. 우리 관리란 말 보게 되면 관리지역 기억나시죠? 관리는 개발, 비개발. 비개발. 그래서 이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은 정비 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이다, 비개발하는 것이다. 비개발하는 것이고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폭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 없다고 하면 이것 왕복 2차선 도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개발사업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때는 기초조사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라는 말 눈에 익혀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자를 그대로 추정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대타의 대입니다. 행위제한 변경 없는 상태이죠. 그대로 지구 단위 계획을 대체하기 때문에 상황 변화 없기 때문에 기초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올 7월 1일 날 일몰제로 전국의 공원 부지 싹 풀렸거든요. 서울 빼고 풀렸습니다. 그게 도시군 계획설 결정이 해제된 경우로서 기초조사할 필요 없죠. 그래서 대타십이 나도해란 말 꼭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3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는데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우리 사드 배치 기억나시죠? 영주에 사드 배치했는데 그곳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그거 했으면 환경성 검토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4번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는 것. 적성 평가는 왜 합니까? 개발할지 개발 안 할지 보존할지 잘 모를 때.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적성 평가했다면 공부에 성공할 것인지 빨리 사업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적성평가 하지 않습니까? 만약 자제분이 아이들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밀어주실 거죠. BTS만 되면 예. BTS만 되면 예. 그래서 잘 모를 때 적성평가하는 것이고 개발이 확정되었다면 적성평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번 근황 전화하시고 2번 주상공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3번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조성된 지역 조성된 지역이면 이미 개발된 곳이죠. 4번 도시개발 사업 5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개발용지다 비개발용지다 개발용지 도시군계획설부지 개발용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는 때는 적성평가할 필요 없다. 그리고 6번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된 사항인데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여기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되어서는 주민의 의견은 열람 기간 중에 제시한다. 열람 기간 종료 후에 의견 제시한다. 열람 기간 중에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종료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열람 기간 다 종료하면 제시한 의견 모두 취합해서 타당한 의견이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해 60일 내 통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통보는 종료 후에 하는 것이고 의견 제시는 언제 한다? 열람 기간 중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와 관련되어 해도 되죠. 그냥 보시면 이미 한번 다 정리했기 때문에 1번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다음 날입니까? 고시 한 날입니까? 고시한 날. 그리고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우리 2의 모의고사 보시면서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은 그 결정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그 고시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냥 앞에 지형도면이라는 말 꼭 들어가야 되죠. 그냥 그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해 때 틀렸는데 다시 보면 절대 안 틀린다. 하여튼 지형도면 고시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시험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그 고시된 날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대신 그러한 말로 대신하게 되면 걔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2번 지형도면 작성 승인 고시에 관한 사항으로 국장, 시도이사, 시장 군수가 작성하거나 승인하면 직접 고시하는데 이들은 결정권자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고시부터 몇 월? 3월 내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 작성하고 도의사 승인 받아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작성하면 직접 고시하는 것이지 도의사 승인 받을 필요 없죠. 그것만 명확하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은 기득권 보유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되면 그냥 공사 계속하지만 시가 조정 구역과 수산 자원 보호 구역만큼은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다. 앞서 우리 10분 만에 정리했던 것을 글로 읽어보려니까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